안녕하세요. 주디로그의 주디입니다. 오랜만에 협찬하울로 찾아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샵사이다 123 앙드초와 언더컨트롤 매버릭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특히 샵사이다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5% 할인 쿠폰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룩에서 착용한 탑은 샵사이다의 화이트 체크 립 탱크탑인데요. 마치 여러 원단을 패치워크한 듯한 느낌을 주는 탱크탑이라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에요. 평소에 모노톤의 룩을 많이 입는 저로서는 굉장히 실용도가 높은 탑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팬츠는 이름처럼 진청에 화이트 페인트 칠을 더한 데님 팬츠예요. 데님 컬러는 어둡고 페이드가 없이 심플하지만 페인트 포인트를 더해주었기 때문에 흰 티에 이 데님만 입어줘도 존재감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 포켓, 엉덩이, 사이드 심까지 페인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룩은 탑, 아우터, 팬츠 모두 샵사이다의 제품으로 코디해 보았는데요. 키치한 무드에 고양이 프린트의 크롭탑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팬츠의 패턴 프린트 또한 국내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디자인이라서 바로 선택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키치하고 유니크한 무드의 디자인의 옷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샵사이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우터는 무비스타 레더 자켓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8, 90년대 할리우드 배우들이 입었을 법한 디자인이라 보자마자 마음에 너무 쏙 들었던 제품인데요. 특히 카라 부분 쪽뿐만 아니라 소매 부분까지 퍼 디테일이 더해준 게그 무드를 더욱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냅 단추로 여밀 수 있는데 다 잠궈주면 살짝 핏되는 느낌도 있고 크롭트된 기장감이라서 몸매를 더욱 예쁘게 잡아주죠. 개인적으로 느낀 거지만 샵사이다에서 구입한 팬츠들은 사이즈표를 봤을 때 허리와 골반, 엉덩이가 저랑 딱 맞게 떨어지는 핏의 팬츠들이 많아서 팬츠를 고를 때 너무 편했어요. 액세서리는 샵사이다의 실버후프 이어링으로 현재 샵사이다 액세서리 품목들에 세일이 많이 들어가서 5, 6천원대로 저렴하게 액세서리들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제 머리가 꽤 많이 길어서 이런 크런치, 일명 곱창 밴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더컨트롤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크런치를 판매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룩에 잘 어울리는 레더 소재의 크런치를 골라봤어요. 세 번째 룩의 탑으로는 아가일 패턴의 크롭 스웨터를 착용해 주었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로 아가일 패턴이 포인트로 들어간 것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는데, 소재도 꽤 톡톡하면서 부드러운 편이라서 좋았어요. 퍼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캐주얼한 무드보다는 살짝 페미닌한 무드도 더해주는 것 같아요. 함께 매치한 데님은 123 앙드초아의 자체 제작 라인인 스트레이트 데님인데요. 살짝 무릎 쪽까지는 너무 루즈하지 않게 다리 라인을 타고 내려오다가 종아리 부분으로는 좀 여유가 있게 떨어져서 다리가 곱고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착용감은 굉장히 편한 것도 좋았습니다. 아우터로도 123 앙드투아의 울 롱코트를 입어주었는데요. 많이 두껍지 않은 울 소재 코트라서 겨울 코트 특유의 무거운 느낌이 덜해서 좋았어요. 히든 버튼 디자인이라서 단추를 잠그었을 때도 바깥으로 보이지 않아 더욱 심플하고 뒷부분 절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 벨트를 해주어도 살짝 퍼져서 뒷부분이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심플하면서도 또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번째 룩의 아우터는 앙드투아의 자체 제작 코트 More Than Enough 울 하프 코트인데요. 일단 컬러감이 너무 예쁜 메쉬 차콜 컬러였고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실루엣, 또 집업으로 여미는 부분까지 심플하고 모던한 무드의 디자인이었어요. 뒷부분에는 이너 슬릿이 들어가 있어서 팔을 이렇게 막 움직였을 때도 불편한 느낌이 없어서 활동성까지 신경 쓰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잘 끼고 있는 언더 컨트롤의 핑거리스 장갑인데요. 차콜처럼 짙은 컬러에 모스 그린 컬러도 예쁘고 스마트폰 사용하기도 훨씬 편해서 여기저기 무난하게 자주 끼게 돼요. 유니크한 소재와 컬러의 크런치도 언더 컨트롤 제품인데 메쉬 차콜 컬러의 코트랑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섯 번째 룩은 편안하면서도 유니크한 아이템들이라 망설임 없이 골랐던 샵 사이다의 제품들인데요. 상의는 카우 패턴의 퍼 자켓이에요. 패턴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목 부분에 지퍼가 있어서 목까지 올릴 수도 있고 일단 털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팬츠는 약간 올리브 컬러 같은 벨벳 조거 팬츠인데요. 벨벳 조거 팬츠도 요즘에 좀 자주 보이고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차르륵 떨어지는 편한 느낌이라 입었을 때 느낌은 거의 뭐 냉장고 바지 입은 정도로 편한데 또 벨벳 소재다 보니까 너무 후줄근해 보이는 느낌이 아닌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심플하지만 두께감이 있어서 포인트로 좋은 샵 사이다의 지오메트릭 골드 이어링과 언더 컨트롤의 크림색 플러피 비니를 착용해 줄 거예요. 예전에는 비니를 제가 잘 안 썼는데 요즘에는 겨울철에 비니를 쓰면 그렇게 따숩더라고요. 쫀쫀하게 늘어나는 비니라서 착용하면 머리를 딱 감싸줘서 따뜻한 데다가 플러피 소재이기 때문에 귀여움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니고 모자가 귀여운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룩도 샵 사이다 옷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연말에 입으면 딱인 예쁜 그린 컬러의 크롭 스웨터인데요. 컬러감에 반해서 골랐는데 니트의 짜임새도 촘촘해서 굉장히 톡톡한 느낌의 니트이고요. 살짝 봉긋한 느낌의 소매와 크롭 기장, 그리고 꽃무늬 모양의 니팅이 전체적으로 귀엽고 또 러블리한 무드를 주는 니트인 것 같아요. 이 하이웨스트 데님치는 제가 샵 사이다에서 구입한 팬츠 중에 가장 핏이 마음에 드는 팬츠인데요. 하이웨스트로 허리와 골반은 잡아주면서 스트레이트로 툭 떨어지는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참고로 두께감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 두루두루 착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룩은 평소에 제가 집 앞이나 동네 돌아다닐 때 자주 입는 캐주얼하고 따뜻한 원마일 룩인데요. 아우터는 매버릭의 레이블 후리스 집업 자켓으로 후리스라서 또 착용했을 때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 아우터예요. 내부에는 안감이 따로 있어서 정전기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안에 여러 겹 껴입어도 되고 이렇게 목 부분까지 집업을 올려서 더욱 따뜻하게 착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언더 컨트롤의 플러피 비니 블랙 컬러도 함께 착용해 줄게요. 요즘에 수우파 한참 유행했을 때 보니까 비니 쓰는 게 또 그렇게 멋져 보이던데 노제님 비니 쓰는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너무 추워서 이렇게 제일 자주 입는 것 같아요.
플러스로 여기에 팬츠만 바꿔서 샵 사이다의 레드 체크 팬츠를 입어줘서 다른 느낌으로 한번 연출해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룩의 팬츠는 연한 컬러의 데님과 진한 데님이 믹스가 되어 있는 유니크한 팬츠인데요. 패턴이 웨스턴 느낌이 살짝 나게 되어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딱 맞게 사이즈를 주문했더니 너무 핏돼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팬츠 자체는 참 예뻐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봄에 예쁘게 입어보려고요. 볼드한 베이지 후프 이어링도 샵 사이다 제품인데요. 베이지 컬러라서 밝은 색 상의와 매치했을 때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크기도 커서 멀리서 봤을 때도 딱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귀여운 텍스처의 아이보리 가디건을 위에도 입어주었는데요. 이 제품은 일단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서 입었을 때 느낌이 좋았고 몸판 부분에만 꽈배기 모양 텍스처가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귀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마지막 룩은 블랙 앤 레드로 심플하게 코디한 룩인데요. 이 패딩은 요즘 패딩 중에서 제가 제일 자주 입는 레더 패딩이에요. 반짝이는 레더가 아니라 은은한 광택이 도는 매트한 느낌의 레더라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나 디테일이 완성도가 있어서 퀄리티가 좋아 보였어요. 기장감도 살짝 짧은 느낌이라 하이웨스트 팬츠랑 매치하니까 골반 라인도 살짝 드러나면서 다리도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탑으로는 샵사이다의 크리스마스 니트를 입어주었는데 제가 이거 실제로 크리스마스 입으려고 주문을 해서 연말에 정말 주구장창 잘 입어주고 있는 니트예요. 옵션에는 브라운 컬러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채도 낮은 레드에다가 분홍색을 살짝 섞인 느낌에 가까운 컬러감인 것 같아요. 너무 쨍해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컬러감이 있는 니트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저처럼 블랙의 포인트 컬러로만 사용하면 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협찬하울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놓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